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은 약 만여 종. 개수로 따지면 1조 마리가 넘는다. 이런 미생물들을 모아 무게를 재면 무려 2kg에 이르는데, 즉 우리가 균이라고 생각하는 미생물들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몸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병이라는 것은 이런 몸속의 균들의 역할에 균형이 깨질 때 찾아오는 것이다. 또한 꼭 필요한 균들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경우에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일상에서 접촉하는 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다. 이것을 장내 미생물 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장내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장내에는 다양한 균들이 있다. 인체에 좋은 유익균이 약 85%,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균이 약 15%, 몇몇 균들은 몸 상태에 따라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를 오고 간다. 이런 유익균의 역할은 다양한데, 그 첫 번째로는 방어기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즉, 나쁜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소화 기능을 돕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발효시켜 양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유익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면역체계 조절이다. 인간에게 튼튼한 면역체계가 없다면 건강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